손님 있습니다. 총기 사고였다면서요. 그 딜러 쏜 범인은 잡았어요? 잡아야죠. 살인범인데. 잡았어요. 잡았어요? 범인은?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인간 얘기를 이은수 씨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사고 당한 딜러가 다이아몬드를 훔쳤단. 이것 보세요. 그래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주얼리 쇼에 내게 됐다고 들었는데. 이은수 씨, 뭘 믿고 이렇게 무리한 거예요? 소문이 그래서요? 내가 하면 안될말 했나 봐요. 그 후로 벨라페어 딜러 자리가 비어 있는 거란 얘기를 들어서 물어본 것뿐인데. 내가 영원실 두번 봤거든요. 한 번은 웃고 있을 때, 한 번은 울고 있을 때. 우리가 언제, 어디서, 왜 봤을까요? 나한테 딴볼일 있어요? 이상하게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, 아픈 질문을 하고, 이은수 씨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? 여기서 일하고 싶다. 그게 다예요? 나 사기꾼 같죠? 면접 시작된 거예요? 그럼 묻는 말에 솔직히 말하고요. 아니요. 이력서 검토할 생각 없습니다. 두번 다시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어쩔 수 없죠, 영원 씨.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? 나가요. 뭐 하는 거예요? 나가라는 말못 들었어요? 이것만요.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으니까. 지금 눈으로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하고 있잖아요. 핑크 사파이어랑 루비도 색상표 없이 분류할 수 있다고요?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. 어차피 전부 제대로 다시 검사해야 되니까 그냥 두세요. 저 사람 누구예요? 국제적인 보석 딜러예요. 갈게요. 마음 바뀌면 연락 줘요.